네, 국회의원 최영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자격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추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예의 자리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마리안 마가렛이라고 소록도에서 43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도와서 봉사 헌신했던 소록도의 할매 천사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들을 다시 노벨 평화상으로 재추천하는 추천서를 좀 전에 온라인으로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에 직접 접수했습니다. 보도자료가 곧 배포될 겁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던 소록도의 두 천사, 마리안나와 마가렛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이 다시 추진됩니다. 마리안나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김항식 전 국무총리십니다. 추진위원회는 24일 오늘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로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마리안나 스테그, 마가렛 피사렉 두 분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지원 서류를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간호사의 해인 올해가 가기 전에 두 분을 비롯해 올한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헌신해 준전 세계의 간호사, 우리 대한민국의 간호사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연내 제출을 서둘렀습니다. 노벨 평화상 추천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이 가능하고 추천자는 각국의 현직 국회의원, 정부 강료, 법학, 정치학, 역사학, 철학 교수들만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제가 마리아나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대신해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오늘 온라인 접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상 추천서는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공적서 등을 정리해서 접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문 공적서입니다. 공적서에 보면은 정년월일 그리고 꼼꼼하게 이분들이 어떤 공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다 영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한게 아니고 우리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 도움으로 그리고 대한간호협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리안나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진위원회 김항식 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노벨 평화상 추천 운동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고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전파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이 발걸음은 앞으로도 세계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인간성에서 희망을 찾는 기념비적 교두보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이 범국민 노벨상 추천위원회를 지원해 주셨던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올해까지 대한간호협회, 국제보건기구 WHO, 국제간호협의회 ICN 등과 글로벌 캠페인을 펼치면서 100만 명 이상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직접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 박지원 의원, 주승용 의원, 황중원 의원, 나경원 의원 무순입니다. 20대 국회의원들께서 이 범국민추진운동위원회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유엔 세계 식량 기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노웅래 의원을 또 찾아서 이렇게 온라인 접수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 실무 작업을 제가 직접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20대 국회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노력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의 헌신과 특히 간호사들의 노력들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드렸고 노웅여원께서도 흔쾌히 함께 하시자고 하셨습니다. 이 연내 접수를 위해서 실무적인 과정을 위해서 제가 접수했지만 21대 국회 내내 이분들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서 함께 많은 의원들과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벨평화상 운동을 직접 추진해 보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함께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이 마리안나와 마그렛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에 20살이 되기 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요청한 다미안 재단 의료진 일원으로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치료에 헌신했습니다. 다미안 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자 이 두 분 간호사들은 환자들 곁을 계속 지키기로 결심하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간호 위에도 열악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들조차 중무장을 하던 그런 시절에 맨손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공중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중목욕시설, 기력센터, 정신병원, 시각장애인 시설을 세웠습니다. 환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농경지를 매입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43년간의 헌신과 봉사 이후에 노 간호사 두 분은 이제는 당신들이 소록도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홀연히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소록도에 계신 사람들 그리고 전남 고흥군의 국민들 그리고 전남의 뜻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여러 자원봉사자분들 특히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이 두 노 간호사에 대한 기억을 뭐냐 그리워하다가 이 노벨평화상 추진동 본부를 노벨평화상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운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오늘 추천위원회를 대신하여 제출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이유로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마리아노와 마그렛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평화를 위한 자기 희생, 뛰어난 리더십은 비극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당시 환자 자녀에게도 사랑과 헌신을 다했고 오늘날 그 자녀들은 간호사와 전문 의료인이 되어 이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서양에서 왔던 두 젊은 간호사 그래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스스로 이 나라에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오스트리아 간호사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고 그들이 베풀었던 봉사와 희생정신을 전 세계와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저는 특별하게 특히 세계 간호사의 회의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던 올해에 특별히 기념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범국민추진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비례대표를 지내신 신경림 회장께서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수많은 간호사와 뜻 있는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상은 못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맞서는 간호사의 역할 의료 전문 인력의 헌신적 영웅적 헌신이 재조명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간호사와 의료진들의 봉사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범국민 추천 운동과 21대 국회의 전폭 지지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안나 마그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소록도에서 평생을 헌신한 두 간호사에게 감사하고 봉사 정신을 기리려는 전남 지역 뜻 있는 인사들의 바람으로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남 고흥군청 종기근 군수님과 고흥 군민들 그리고 마리안나 마그렛 재단의 김현준 이사장님이 앞장섰고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가 다큐멘터리 마리안나와 마그렛을 목포의 영화관에서 함께 본 뒤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지사가 국무총리가 된 뒤에는 범국민 추진위원장으로 김항식 전 총리를 추천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해 싱가포르 총회에 참석하여 세계 간호사들을 상대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남 고흥군청 그리고 마리안느 마가렛 재단 그리고 전남도청 지사님 군수님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으로 가 계시는 박지원 전 의원님 그리고 노웅래 의원님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께 과 20대 국회에 함께 해주신 분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항식 총리 위원장 활동 관련해서는 이 지난 2019년 7월에 이 노벨 평화상 추진을 위해서 국제 간호협의회 연차총회에 싱가포르에 직접 참석해서 기조 연설을 통해서 왜 전 세계 간호사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왜 마리안느 마가레트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했고 전 세계 간호사 단체들로부터 만장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도 범국민 추진위원 자격으로 김항 총리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국제 간호사 간호협의회 연차총회에 참석한 인연으로 오늘 이 노벨 평화상 추천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모두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계절이지만 마리안느의 말을 한마디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 힘겹고 어려운 계절, 추운 겨울이지만 봄을 기다리며 함께 견뎌나갑시다. 감사합니다.